근데 선생님이요,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문서 하나를 넘어야 되는 기점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연배가 몇 년생이세요? 제가 그 60년생 겐자년 예, 60년생이세요. 올 60들입니다. 환갑지나 진갑이시네. 예. 근데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내가 마음을 조금은 전줄눌 일이 있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 아파서 좀 흔히 말해 힘들어야 되는 기점이 조금은 다가오는 형국이라 그러시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해야 되는 형국일 거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 문서 하나를 타고 넘어야지. 타고 넘다는 건 뭐. 마스크 쓰셔야 돼요. 아, 예. 네. 타고 넘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문서가 나갈까 말까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은 내년에 내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운수업을 하거든요. 트럭은 돈을 가지고 한 24, 5년 했는데, 모든 조건이 내년에 딱 그만두면 될 조건이 돼가지고, 내가 청산을 하고, 내 개인 사업을, 이거 하도 뭐, 뒤로 미치니까, 차라리 월급 뭐, 적게 받는 게, 내년부터 또,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적게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처분하고, 다른, 뭐 운전을 안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뭐, 뭘 하든지, 아직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게 제일 먼저 그래서 그그 말이에요. 아 문서를 타고 넘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그건 나는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올게 하면 손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양력으로 내년 1월 달 지나서요. 그렇게 음력으로 1월 지나야 음력으로 1월 예예 지나서죠. 그리고 설 내년 설만 지나면 뭔가 도전을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괜찮으세요? 괜찮았어요. 여기는 그러면 미래를 제가 보러 오는 그렇긴 거잖아요. 해요. 제가 내년에 뭐 운전을 자영업을 안 해도 뭐너 밑에 월급 받든지 안 그러면 뭐 경비 비슷한 것도 뭐 관리직도 해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도 뭐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않을까. 저는 아버지가 관리직으로 가셨으면 그래 제가 그 원래 변전소에 그게 관리직 정기 쪽으로 내가 정기과 나왔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도 했고 최대한 뒤에도 하고 했는데 아예 안한 지가 한 20몇 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마음은 뭐 하면 뭐 나이가 많아서 안 시키줬으면 뭐하지 할 자신이 있는데 근데 아니요, 아버지 운이 아까 말씀드렸듯 문서를 타고 넘는 운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움직임을 가지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말씀드렸듯 관리직 쪽으로 알아보시면 충분히 내가 좋은 기회가 생기실 거고, 내년 봄 전에 어찌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 가져서 그 안에 앉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겠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대로라면 아버지가 지금 자식이 셋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옛날부터 그한 아들이 있다는 말이 그 중학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딸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아들이 난게뭐 내가 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자식이 자꾸만 셋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나시는 분 없어요? 그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용띠 그렇게는 64년생 둘다 사별을 했는데 한 명은 2월 15일이고 한 명은 10월 28일인데 2월 15일은 좀 너무 놔야 심해서 돼요. 예? 아버지가 놓으셔야 돼요. 그래 그분 데리고 있다가는 아까 제가 아 2월 그랬잖아요, 15일이 아버지한테. 영 벅차가지고 그런데 10월 28일 이 친구는 참 그래도 아 소담해요. 예? 소담 소담하신 예예 참 분이에요. 무난하게 근데 그분 아들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한 그럼 분 죽어.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딸들은 어쨌든 출가시키면은 남의 집 그렇지 식솔이니까. 근데 그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잘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마 하나는, 10월 28일 이 친구를 좀 매달리는 게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월 15일은 만만찮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플 일이 있다고. 2월생 데리고 있다가는 네. 미안해요 아버지. 나도 2월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아버지 있던 재산도 다 날라가요. 근데 10월생은 괜찮습니까? 10월생은 아버지 재산을 불려줄 사람이에요. 제가 뭐이 나이에 뭐그뭐 그러고는 뭐 제가 11년 됐는데 혼자 된 지가 이참 노력은 했는데도 잘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 혼자 살고는 쉽지 않고 가능하면은 뭐 마음 맞춰서 같이 살고 싶던데 그런 그 유행이 뭐몇년 전에 3, 4년 전인가 물어보니까 내년에 뭐 잡았던 뭐 조그만한 사람이 뭐 내 주위에 온다고 말은 하던데 그래서 올해부터 저기가 이제 내년이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10월생 그분이랑 아버지가 시작을 하신다 치면은 올해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손가락은 끼실 것 같아요. 깍지는 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진지하실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네.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시면 거기에서도 아까 그랬잖아 소담하신 분이라고 살포시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실 분이니까 너무 아버지가 막 극한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파 아주 너무 다 내가 좀 더 좋아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노빠꾸잖아. 네, 맞아요. 직진이 많죠. 네, 근데 그분은 너무 급하게 다가오면 네. 오히려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래, 내보고는 뭐 선임 사주라서 꽤 샀던데 3년 전에 그때 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선임 사주 비슷합니까? 스님 사주라고 해도 아버지 요즘은 파계승도 있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확 나 손 내밀다 나 손 내밀었으니까 너가 내 손 잡아야 돼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살포시 그냥 손을 내미세요. 그래, 신사답게. 내가 좀 제도적인 게 좀 이상해.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하시면 아버지가 그래도 외롭진 않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70까지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그거는 너무 먼 미래라 제가 그렇지. 받을 수는 없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지금 제가 건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 혈액질환만 좀 조심하세요. 우리 모친도 그래. 그런 지방병이 있대요. 네, 아버지 내가 엄마 그 먹고 숨이 옛날만치 그 내 등 입으로 등산을 하고 하는데 숨이 좀 차요. 그게 그쪽으로 내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건강세도 그렇게 크게. 안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큰 딸은 큰 딸만 결혼 안 했는데 작은 딸은 벌써 혼자가 10살, 7살, 3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다 자리 잡아버렸는데 큰딸이 35인데 서울에서 안 내려오고 지 사업한다고 그래서 올게 뭐 한 1년 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최근에 또 헤어지고 그래서 결혼은 뭐 언제쯤 뭐 알아서 지가 하겠지만도 뭐 결혼이 뭐 큰딸은요 37 넘어야 풀려요. 잡던 옛날부터 늦게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야 그렇게 되면 37년이나 더 남았네요. 네. 37 넘어야 풀리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작은 딸은 크게 네. 걱정할 게 없고 원래 걱정할 게 없는데 당연하겠고 네. 아유 그래서 나도 뭐. 근데 큰딸한테 아버지 올해 사고수만 좀 조심하라 그러세요. 괜히 다리 다칠 일이 있겠어요. 큰딸이? 네. 뭔가 무거운 거 옮기다가 겹칠 일이 있다 그래요. 무슨 사업해요? 아, 사업은 내가, 주식 관련해가지고, 제법 오래됐습니다.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도 하면서, 두세 명 먹고, 모아가지고,
뭐 지금도 있다가도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근데 뭔가 물건을 내리거나 뭔가 할 일이 잘 없는데. 아니 집에서 아, 뭐 높은 데 있는 거 내리거나 뭐 하거나 하다가 괜히 다리 겹칠 일이 있으니까 높은 거 물건 꺼낼 때 남시키라 그러세요. 괜히 뭐 의자 놓고 뭐 하다가도 내가 괜히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별로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 너무 눈이 높아서 시험 못 가는 건지. 그래서. 타고난 팔자도 맞지만 아버지 눈도 높아요. 아빠 어, 딸이지만 좀 그래. 좋겠는 이쁘니까 더 지가 더 잘 아니까 그 튕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37 넘어야 돼요. 둘서 자리 다 잡아가지고 애들 오늘도 선전 안 내려온다 하는데 또. 아버지 거 유튜브 이거 찍는 거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어요. 로맨티스트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혼하고 11년 됐는데 짬짬이 2년 3년씩이고 여자친구는 노력했는데 친구로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알아서 헤어지는데 그 약간 로맨티스트 나도 있어요. 바람기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바람기보다도 아빠도 아, 로맨티스트가 있어. 아, 예, 약간 근데 너무 급하게 가서 탈이에요. 좀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제 로맨티스트 이 나이에 그래도 두 명을 뭐 한 명은 그 시울생은 작년에부터 알았으니까 좀 오래됐는데 이효생 이 친구는 두 달 전에 뭐 연락 지가 해놨고 요새 영 뜸하기 때문에 아예 잘 됐다 싶은 게 뭐 해결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월쌤은 네. 정말 죄송한데 아니 아니 그거 같죠. 나도 네. 자꾸만 내 맘이 안가 연락도 잘 안 해지는 게 그런 거 같은데 괜히 이월쌤 아버지 드렸다가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아, 네. 들었다가 아버지 있는 것도 다 풍비박산 나요. 안 돼. 그리고 또 아버지 딸내미 가진 아빠들은 어쩔 수 없이 딸 눈치도 봐야 돼. 옆에 짝지 생기려면. 아들들은 별 말을 안 해. 딸들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첫째 딸이랑 2월생이랑 붙잖아요. 지랄나요. 아, 내 2월생 그... 2월생 그 사람이 아버지 옆에 붙잖아. 첫째 네. 딸이랑 지랄나. 그럴 것 같아. 그... 안 돼. 10월생이 훨씬 큰 딸이 회계 샀고 저것도 법적으로도 저것도 아, 자식들은 너무 잘 큰 모양인데 내가 벅찰 것 같아 모든 게.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봄 되기 전에 충분히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고 하시니까 우리 조금만 지켜봐 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유튜브 보면 제 연락처 뜨거든요. 그걸로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 더 내어드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